트레이드마크가 독수리예요. 아, 지금 찾아보셨죠? 아니, 아니요. 지금 원래, 공부하는 거 알고 있던 거예요. 아, 아, 아 그러신가요? 네. 급조한 느낌이신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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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지냈습니다. 그러면 사연자분 모셔볼까요? 네.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집을 찾고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 생각보다 조건이 좀 많네요. 미션 발생입니다. 어? 아, 생각보다 이거 조건이 꽤 까다로웠는데.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벌칙 안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어, 벌칙 받을 것 같은데 오늘.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 해내겠습니다. 전 전문가님만 믿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 달서구는 어떤가요? 남편분 회사랑 가깝기도 하고 왔다 갔다 저는 편할 것 같은데. 성서 산업단지랑 가까운 쪽에는 달성군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세요. 달서구에는 감삼동, 본동, 올리동. 아, 달성군에는 국가산단 아파트 공급 계획밖에 없으니까 달서구로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 어디 보자. 분양 예정 단지가 꽤 있는데 감삼동의 힐스테이트, 해링턴 플레이스, 아, 모두 주상복합이네요. 이렇게 뉴스 기사로도 있네요. 감삼동 좋네요. 아, 죽정역도 가깝고 편의시설도 많고. 아, 근데 그러면 가격이 꽤 비싸지 않아요? 아까 7살 된 애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집 구할 때 학분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봅시다. 감삼동 중흥 S클래스 센텀폴의 외에는 예산을 초과할 것 같네요. 어우, 비싸다. 네. 선생님, 그 본동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롯데캐슬이랑 빌리브랑 프로지오가 분양 예정이래요. 저는 그래서 본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아 보이는데 어떠세요? 아, 그러네요. 특히 롯데캐슬이 편의미어 교육 브랜드 가치가 모두 좋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올 예정이네요. 사연자님이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고 주부다 보니까 여기가 잘 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동에 들어설 롯데캐슬이 사연자님 조건에 딱 부합하는 것 같네요. 그죠? 네, 제가 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다시 사연자님 한번 불러볼까요? 사연자님!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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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그 고생 끝에 마음에 쏙 드시는 단지를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어떤 단지예요? 사연자님의 예상과 여러 조건을 다 따져서 달서구로 찾아봤는데 남편분과 아이 그리고 가정주부이신 사연자님까지 굉장히 만족할 만한 단지를 찾아냈습니다. 그 교통, 교육, 편의 다 갖춰져 있으니까 믿고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기대돼요. 잘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의견을 모은 곳은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입니다. 아파트 481세대이고 오피스텔 48실이고 총 48층 규모입니다. 학군도 안내 서비스에서 확인한 결과 감천초등학교가 3분 거리고요. 대건중학교, 대건고등학교 11분, 효성여자중학교, 효성여자고등학교 9분 거리입니다. 학교가 가깝네요. 네, 지도상으로 봐도 통학 환경이 아주 좋아요. 게다가 롯데캐슬이라는 브랜드 밸류가 있죠. 저희 소식통에 의하면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모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와, 진짜요? 네. 참고로 오피스텔은 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발코니 확장이 되지 않아서 20평대 중반 크기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에 비해 오피스텔은 규제가 훨씬 덜하니 친구분께 추천하기에도 좋아요.
그 단지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죽전역까지도 편하게 이동 가능하세요. 게다가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편의시설도 롯데백화점 상인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도 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혹시 달서구에 개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올해 말 서대구역에 KTX가 개통될 예정이고요. 대구 신청사가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이에요. 들려주시는 정보만 들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모델하우스 오픈 일정은 언제예요? 아, 저희가 찾은 자료가 도움이 된다니까 진짜 기쁘네요. 아,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오픈 예정이에요. 정말 이렇게 빠르게 많은 정보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은근히 긴장되네요, 이거. 집에 못 가게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 설마 집에 못 가게 하겠어요? 그럴 것 같은데? 사연자님, 본동에 들어설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너무나 대만족이에요. 빨리 남편 쉬는 날 일정을 맞춰서 투어 일정을 잡고 싶네요. 예, 만족하신다니 너무 다행이네요. 네. 대구 부동산 시장이 예전보다 못하다는 말들이 있지만 실수요자분들은 아직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달서구는 구축 아파트 비율이 매우 높아서 신축 아파트가 분명히 희소성이 있습니다. 전용 84타입의 경우에는 아직도 청약 경쟁률이 높더라고요. 이 점 유의하셔서 좋은 아파트 선택하시고 꼭 당첨되시길 바랄게요. 모두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덕분에 아주 미션 쉽게 갔네요. 예, 네, 덕분에. 저 덕분이었죠. 네.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거 띄워주면 안 돼, 이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